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좀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예, 오늘 뭐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예,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미결정 선거구에 대한 추가 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재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25일 공관위는 두 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세 개 선거구에 경선, 한 개 선거구에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해서 후보를 의결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공관위는 이번 12차 회의에서 경선 배제 신청을 배제 결정한 공천 신청자가 제의 신청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추어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수 추천지역 두 곳입니다. 강원 강릉시 군성동, 경북 경산시 조지연, 경선 세 곳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 박민식 박영찬, 울산 중구 김종윤 박성민 정연구, 경기 군포 이영훈 최진아. 우선 추천 한 곳입니다. 용인갑 이원모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경선 직전에 이렇게 정보가 내려지면 경선에서는 누굴리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이 예, 예. 사무총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 입장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관위에서는 어떤 분이 어떤 경고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어저께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이 없는 걸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예. 경선 실시와 단수공사에 확정된 선거구에 대해서 이번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 내부 양내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공모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신청한 후보자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지역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조정이나 선거구 조정 있는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경선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당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거구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선거구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획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선 추천하는 곳은 기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천했고요. 그 기존 후보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좀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의 안 하시고 토요일에 회의요? 예, 그렇습니다. 팀 공천관리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미결정 선거구에 대한 추가 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재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25일 공관위는 두 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세 개 선거구에 경선, 한 개 선거구에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해서 후보를 의결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공관위는 이번 12차 회의에서 경선 배제 신청을 배제 결정한 공천 신청자가 제의 신청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추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수 추천지역 두 곳입니다. 강원 강릉시 곤성동, 경북 경산시 조지연, 경선 세 곳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 박민식 박용찬, 울산 중구 김종윤 박성민 정연구, 경기 군포
이영훈, 최진아. 우선 추천 한 곳입니다. 용인, 갑, 이원모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분당 시작되는데 국민통보가 경고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선 직전에 이렇게 경고가 내려지면 경선에서는 누굴리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추천을 해주세요? 예. 사무총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관위에서는 어떤 분이 어떤 경고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혜수 강의도 후보가 다시 한번 재보실 수 있냐고 의견 부진한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이 없는 걸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예. 우선 실시간 방송공사에 확정된 선거구에 대해서 이번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재무장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공모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신청한 후보자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지역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조정이나 선거구 조정 있는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경선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당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거구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선거구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분을 새롭게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선 추천하는 곳은 기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천했고요. 그 기존 후보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좀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의 안 하시고 수요일에 회의요. 예, 그렇습니다.